여러분, 동아시안컵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까지 끝이 나는데 홍콩전과 중국전. 두 경기 모두 승리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일본전을 앞두고 리뷰와 프리뷰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형님, 두 경기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점 보신 나볼 때 꾸역꾸역 이기고 있다. 아, 천만 다행이다. 천만 다행이다. 말고 내가 위안을 삼을 게 있을까라고. 꾸역꾸역 가져온 결과 외에는 긍정적인 점이 조금 없긴 했다. 완전히 없었다. 아, 완전 없었다. 밥도 꾸역꾸역 먹으면 체해! 야, 꾸역꾸역 먹으면 있잖아. 뭔가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. 아, 근데 지금 살짝 좀 막힌 것 야, 같은데. 그거 이해된다. 승리도 있잖아. 시원하게 이겨야지. 꾸역꾸역 이기잖아. 뭔가 찜찜하고 있잖아. 막 오늘 샤워 안한것 같고, 팬티 안 갈아입은 것 같고. 야, 아, 그게 아쉬운 거지.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할 수는 있을까요? 뭐, 예를 들면은 지금 K리그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지쳐있는 상태고, 좀 컨디션이 치질? 예, 아, 그건 내가 옛날에 당했고. 셀프 고백, 갑자기. 그것도 치질도 왜 걸리는 줄 알아? 왜? 시원하게 빵! 짜야 되는데, 꾸역꾸역 아, 조금씩 하니까 치질이 오는 아, 거야. 인정. 아시안컵이 늘 이럴 때 열렸었어. 그러니까요. 그때 컨디션도 다운되어 있고, 네. 의욕이 다시 떨어져 있어. 왜 그러냐면, 네네. 이거 끝나고 나면 휴가를 가야 되는데, 네네. 인정해. 네네. 선수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팀부터 잡고 내 몸에 대한 컨디션을 쫙 조절하기 시작해. 근데 이제 11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선수들이 다운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리그 때다 뽑아냈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래서 이럴 때 부상도 많이 나오고 뭔가 경기력 저하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아쉬웠던 점, 좀 못한 점들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디션이 안 좋아. 예. 그래도 축구를 하면서 있어서는 공식적인 정석. 정석이 있잖아. 네. 자.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 갈 때는 상대 허점을 노려서 상대 진영 깊숙이가 가는 거잖아. 네. 좋아. 네. 상대 진영 깊숙이 20m까지 갔어. 갔어요. 그러면 누군가는 수비가 분명히 앞에 있을 거야. 네. 그럴 때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수비가 속된 말로 쫀단 말이야. 아, 사이드에서라든지. 그렇지. 네네. 근데 수비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백패스를 내는지 흑패스를 내는데 이거는 상대를 도와주는 거잖아. 아, 깊숙하게 갔다가 백패스를 내는 건 상대를 도와주는 거다. 수비수는 자기 진영으로 가면서 수비할 때가 어려운 거지, 오히려 전방을 나오면서 할때 수비가 더 강한 수비야. 그러면 쓸데없는 백패스는 오히려 이 수비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5m의 여유와 올라가면서 라인이 맞춰지는 것과 골대를 등지고 또 멀어지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점도 다 들고 올수 있는 결과네요. 그렇지. 제발 부탁하는데, 감독이 설사 패스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네네. 상대 진영 20m 가서는 제발 1대1 좀 하자. 아, 1대1 좀 하자. 야, 그거 뭐가 무서워? 수비수가 무서워야 되는데 왜 공격수가 백패스를 하냐고. 그치. 근데 세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네네. 톱백 라인과 골키퍼까지는 완전히 무시무시해. 전술이란 걸 나눌 때 팀전술, 부분전술, 개인전술이 나누잖아. 팀전술과 부분전술을 왜 하는 줄 알아? 마지막에 개인전술 하려고 이걸 다 하는 거야. 아, 좋은 위치까지 일단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치. 드디어 왔어. 너 열심히 해. 이 상황을 팀 만들려고. 전술로 인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부분 전술로 와서 부분적으로 파괴를 해서 결국에 그 앞에 갔을 때는 이제는 개인 전술이란 말이야. 팀 전술 갔다 부분 전술 갔다 다시 팀으로 가. 경기도 마찬가지로 1대1을 실패해도 된다. 결국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지. 벤투 감독님, 제발 20m 가서는 1대1 할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. 아, 선수들에게 더 독려하고. 왜? 공이 빠지면 파울 낼 수밖에 없어. 위험 지역에서. 네. 수비수가 얼마나 위험한 장면을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야. 근데 그걸 안 하고 백패스 낸다. 네네. 이거 완전히 공격수한테 땡큐지. 조금 더 빠른 1대1 승부는 아니면 좀 얼리 크로스라든지 빠 그게 정답인 거지. 네네. 일단 볼을 잡으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 진영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공격 제일 먼저 정확히 가는 거야. 네네. 근데 그걸 단번에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가기 힘든다든지 상대 수비 숫자가 많다든지 그럴 때 이제 거쳐가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. 네. 열렸어. 얼리크로스 눈만 맞으면 가야지. 열렸으면 얼리크로스 가야 되고, 만약에 딱 갖췄다 그러면 측면에서 공간에서 1대1 해야 된다는 거야. 과감하게 1대1을 시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퍼펙트 라인에 다 물려야 되고, 네네. 파울 내지는 물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단 아, 파울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말이야. 파울 중요하지. 세트피스 10개, 15개 나면 측면에서 얻어 걸리는 것만 해도 한두 골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지도자들도 파울 내지 말라 그러거든. 위험 지역에서는. 마지막일 텐데, 그거 한두 번또 잘못되면 경고 먹어. 그 선수는 그 게임 완전히 저는 거야. 선수한테 공격적인 거를 자꾸 드리블을 시도라고 제끼려고 했을 때 상대 선수가 그걸 의식해서 물르기 시작할 때 공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의 활로가 트이는 거지. 근데 공이 왔는데 자꾸 뒤로 잡아놓고 패스를 주고 크로스를 올릴 상황에서 안 올리고 자꾸 패스를 해. 그렇게 되면 상대 선수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갖기 때문에 라인을 무너뜨리질 않아. 아, 요 정도만 내가 해주면은
안 들어오는구나. 결국에는 공격인 듯 공격 아닌 공격 같은 놈. 아니, 근데... 공격은 공격이야. 아 물론 예 상대 박스 근처에 있으니까. 오케이. 원래 축구에서 숫자 싸움이 중요한 거잖아. 네. 1대1 하잖아. 네. 그럼 내가 골키퍼를 보면 그 1대1이 하는데 뒤에 공간 있잖아. 네. 그러면 무조건 중앙 수비한테 그 커버 플레이 들어가라 그래. 그 숫자적으로 어떻게 들어온 그 커버 들어가겠지. 네네. 그럼 가운데가 비게 되면 우리 공격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면들 또 많이 나온다. 공간이 나오고. 그러면 1대1 한 척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. 아...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공격의 활로, 저 공격 활로가 많으면 득점 시킬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백패스 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. 간단하게 일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꾸역꾸역 이긴다. 아 이 경기도 꾸역꾸역 이긴다. 아. 좀 맛있는 밥 좀 먹고 맛있는 축구 보고 맛있는 또 승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. 야, 꾸역꾸역 이기면은 우승 트로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만큼만 들어야 돼. 이렇게 들면 안 돼. 요만큼만 들어야 돼. 우승 트로피도. 아, 일본전만큼은 결과와 내용 둘 다 모두 잡는 승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중국전과 홍콩전을 승리로 가져오신 대표팀 수고하셨습니다. 배두 감독님, 측면에서 제발 1대1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진짜.